일단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하나는 좋은 얘기, 하나는 안 좋은 얘기예요.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까? 아무래도 매를 먼저 맞고 가는 게 낫겠죠. 저번 주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렸잖아요. 개인 계정에서 브랜드 계정으로 옮기면서 여러분의 모든 댓글이 다 지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남기셨던 모든 댓글들을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워진다고 합니다. 어? 왜 마곤이 내 댓글을 지웠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여러분께 어그로를 끌면서까지 그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구독 취소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제가 개인 계정에서 브랜드 계정으로 바꾸면서 제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희비가 좀 엇갈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을 속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지? 나는 분명히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고 댓글이 지워질 거다, 이거를 분명히 말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이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댓글이 안 지워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건 경험이 없고 다른 분들에 의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댓글은 안 지워졌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댓글을 달아드렸던 게 전부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이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 댓글도 전부 다 지워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흘러갔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너무 돼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마건 이 새끼는 어그로 잘 안 끄는 새끼였는데 요즘 들어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어그로 졸라게 끄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저번에 그 어그로로 기분이 조금 나쁘셨던 분이 계셨으면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저번 주에 커뮤니티에다가 구독자 애칭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달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약 900분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56%가 선택을 해주셨어요. 애칭 후보로 마카롱, 마늘, 마님, 보드마카, 고구마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왔었어요. 뭐 마블리, 아줌마, 마국간 뭐 다 나왔어요. 진짜 마짜로 시작하는 거, 마짜로 끝나는 거 다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정말 잘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 다섯 개의 애칭 중에서 뽑힌 게 뭐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마카롱입니다. 이 마카롱의 뜻은 달달하고 친밀한 쿠키로서 구독자와의 거리감이 없이 느껴짐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름도 귀엽고 뜻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에 많이 들었었는데 이걸 또 선택해 주셨네요. 물론 다른 애칭들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마카롱 뽑히니까 또 정이 가더라고요. 앞으로 이 애칭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밖에 나가서 상점을 보면 막 마카롱밖에 안 보이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애칭 마늘, 마님, 보드마카를 정해주신 세 분께 10,000원의 문상을 드리고요. 마카롱을 추천해주신 이재현님께는 무려 30,000원이라는 거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거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좀 거금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수익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뜻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커피 한잔 사 드시면서 또 이제 마곤 생각하시고 커피랑 또 마카롱 하나 같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마카롱 여러분 하기에는 너무 밋밋한 것 같고, 카롱카롱 마카롱 여러분, 이건 아닌가? 뭐 어떻게 할까요? 마카롱카롱?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서도 문상 갑니다. 댓글에다가 마카롱을 이용해서 어떻게 불렀으면 하는지 적어주세요.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댓글 하나를 골라서 또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정말 이 마카롱처럼 달달하고 친밀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브이로그도 찍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생각해놨어요.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타오지공 가족도 당분간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영상을 항상 저녁 7시에 올립니다.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네,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마카롱 여러분. 어떻게 할까? 마카롱 여러분, 마카롱 여러분, 마카롱 여러분.